안녕하세요. 환희사랑입니다. 명절 연휴가 오늘로써 끝나가죠. 또 이제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봅시다. 아자, 아자! 겨울에 피는 꽃, 동백꽃으로 이렇게 춘풍향 동백이 저희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답니다. 향기도 아주 좋네요. 꽃배추도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예쁘게 내주고 있네요. 블랙노즈 동백인데요. 이 아이도 지금 이제 꽃을 개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하나가 폈다가 떨어졌어요. 이 아이도 향 동백인데 핑크 동백이라고요. 또 많이 폈다가 떨어지고 이제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아이도 곧 떨어질 것 같네요. 슈퍼벨은 이렇게 한 개씩 펴주고 있어요. 하나라도 정말 예쁘네요. 캄파눌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. 이 캄파눌라 계속 피고지고를 해서 또 꽃봉오리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. 캄파눌라는 반음지식물로 그늘진 곳에서도 꽃을 피우긴 하지만 햇빛 좋은 곳이면 더 좋겠죠. 또 물을 좋아하니까 흙을 말리지 말고 항상 촉촉하게 해주면 좋죠. 정말 지금도 너무 예쁘죠. 아직 봄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찐보라색으로 너무 예쁘죠. 애니시다인데요. 이 아이는 푸릇푸릇한 잎을 아주 순둥순둥 내주면서 아주 생동감을 주네요. 정말 예쁩니다. 노란색 꽃을 펴주는데 봄에 꽃을 많이 펴줬으면 좋겠어요. 바늘꽃도 이제 이렇게 겨울을 아주 잘 나고 있는데요. 이 아이는 얼똥이 가능하지만 화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베란다로 들였는데요.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거리대로 다시 보낼 거랍니다. 제라늄들도 하나씩 꽃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. 자리 부족과 또 햇빛을 찾아서 여기저기 지금 나눠져 있는 제라늄들이 많이 있어요. 화이트 링인데요. 이 아이도 점점 무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. 오콜드 실드. 이 아이는 아직 꽃볼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 잎색이 너무나 예쁘게 발색이 되고 있네요. 제니고요. 제니는 가상의 테두리가 있고 오콜드 실드는 가운데에 이제 색이 들어있죠. 콘트라스트. 이 아이는 또 잎 라인이 또 진하게 올라오는 아이인데요. 햇빛을 잘 받으면 참 예쁘죠. 아이비 제라늄도 이렇게 활짝 폈네요. 색감이 참 예쁘죠. 트렌드 살몬꽃 정말 예쁘죠? 아, 정말 한 송이가 됐어요. 꽃봉울도 이렇게 또 뽕긋뽕긋 올라오고 있네요. 카라멜 레드인데요. 이 아이는 꽃도 예쁘게 펴주긴 하는데 잎이 원래 카라멜 색이어야 되는데 위에는 연두연두하네요. 햇빛 부족이겠죠? 항상 아쉬워야 햇빛이 늘 좀 더 들어오면 좋을 텐데 요즘 햇빛이 2시 반에 들어왔다가 한 5시도 안 돼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4시간 이상을 햇빛을 보여줘야 화초들이 꽃도 잘 피고 하는데 좀 부족해요. 저희 집 베란다가. 프랭크 헤들린데요. 이 아이도 잎이 참 예쁜 아이죠. 보라사리는 이제 피려고 뽕긋뽕긋하고 있는데요. 또 많이들 펴 있더라고요. 저희 집이 좀 추운가 봐요. 철쭉도 봉우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.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발선인장 빨강색하고 흰색이 있는데 한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까 빨리 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원에서 만들어진 이 꽃볼 많은 아이를 또 드렸답니다.
팔랑코의 태사도 꽃볼이 엄청 많이 달렸죠. 이 아이는 아주 햇빛이 좋은 데에서는 정말 다글다글하게 피는 팔랑코의 태사랍니다. 이렇게 공중뿌리도 나 있어서 삽목이 잘 돼서 번식이 아주 잘 되는 아이랍니다. 다육이과라서 아주 물을 안 줘도 잘 자란답니다. 이 아이는 흰색 캄파눌라인데 아직 꽃볼은 안 주고 이렇게 푸릇푸릇하니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네요. 운이 박한데요. 이 아이도 햇빛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.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라기도 하고 무늬도 발색이 잘 되질 않고 정원 같은 데에다가 키우면 좋겠어요. 옥시 카리디움인데요. 요즘에 또 핫한 식물로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? 이 아이도 순둥하니 잘 자라네요. 밴쿠버 제라늄인데요. 이 아이도 햇빛을 잘 받으면 색감이 아주 단풍 든 것처럼 너무 예쁘답니다. 상록 의알인데요. 겨울에도 푸릇푸릇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상록이라는 단어가 붙여졌는데요. 의알이에요. 의알인데, 이 아이는 한 2년 반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아주 소품을 사다가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대품이 됐답니다. 아주 순둥하게 잘 자라더라고요. 또 이렇게 봄이 돼가니까 또 꽃볼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네요. 봄이 기대되는 상록 의알이죠. 오늘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또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